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오늘은 그 TR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뒷면에 보이시는 녀석을 참고로 하시고요. 실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인데요. 오늘이 벌써 그 2월 1일 이제 곧 그 이번 주말이 입춘인 것 같은데요. 24절기의 시작인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인데요. 입춘이 지나면 이제 곧 나무 식재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전정도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실 거고 이제 이식이나 묘목 식재를 이제 준비들을 하실 텐데요. 요 녀석을 좀 참고로 하십사 하고 제가 영상 촬영을 해봅니다. 얘가 지금 TR률이 안 맞아서 이렇게 고사를 했는데요. 원인은 TR률의 그 개념은 탑 앤드 루트입니다. 그래서 TR률이라고 이제 속칭 저희 줄여서 말을 하는데요. 지상부와 지하부로 나누는 거죠. 뿌리 부분은 이제 저 정도면 지금 제가 한 7점 정도 나오는데요. 뿌리가 많이 퍼져 있겠죠. 얘가 이제 두 번째 이식을 한 놈인데요. 이식을 한 상태에서 지금 얘는 그 원숭이 소리였습니다. 원숭이 소리인데 제가 급한 마음에 밑에 희생지들을 제거를 해서 제 실수로 죽인 것입니다. 잘 살다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빈약한데 밑에 희생지들을 다 제거를 하는 바람에 TR률이 안 맞아서 죽은 겁니다. 병이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TR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봄에 이식을 할 때에는 뿌리를 잘라낸 만큼 가지도 잘라내야 되는데 이렇게 강하게 전정을 해버리면 뿌리에서 끌어올리는 양과 위에서 흡수하는 그 가지수가 작기 때문에 측지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강전지를 하실 때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다니다 보면 소나무가 이렇게 죽은 나무들 가끔 보이는데요. 그리고 강하게 전지를 해서 가지를 몇 가지 안 남겨놓고 솔잎을 몇 개 안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강전지를 하는 나무들이 대부분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로 하셔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 나무 식재를 할 때는 뿌리만큼 가지도 잘라줘야 된다.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강전지를 할 때는 반드시 TR률을 생각하시면서 강전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물 오르기 전에 전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물 오른다는 시기는 일평균 기온이 영상 1도에서 2도씨 이상이 되면 뿌리는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일평균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전정이나 전지를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도 이렇게 원숭이 솔 같은 경우는 접을 붙이는 것인데요. 접 붙이는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참고로 하셔서 저와 같은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TR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은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